네, 여기서 뭘 들어가세요. 환영합니다. 이거 통영항은 통제형의 제자를 뺀 통영의 이름으로 충무에서 이름이 바뀌었죠. 여기서는 그 이게 한산 앞바다 한산 대첩 격전지인데 좌측으로 이제 미륵산, 우측으로는 한산도가 위치하고 이 지나는 배 길에서 일본 와키자키 정예부대하고 조선 수군 연합함대하고 격전이 이뤘던 바다입니다. 와키자키는 용인전투에서 조선군에게 대승을 한 외의 아주 탁월한 수장인데 이순신 장군을 특별히 대항하기 위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보낸 수장으로서 여기서 아주 일일은 세척의 배를 아주 그냥 다 대파당하고 한산도로 피신해서 겨우 목숨을 구제했었죠. 통영 터미널에서 오는 배편은 비진도를 거쳐서 소매물도 대매물도 이렇게 가는데 오전에는 소매물도를 먼저 오후에는 대매물도를 먼저 거쳐서 갑니다. 비진도부터는 연해로 날씨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날씨가 나쁘면 비진도까지만 배가 운행되고 매물도 방에는 배를 운행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고 타야 됩니다. 이게 어떤 배는 여기 먼저 들렸, 저번에 왔을 때는 여기 먼저 들렸는데. 아, 그래, 오후에, 마지막. 오후에는 그렇게 해요? 안쪽 세척장 안에 보시면 네. 냉장고하고 전자레인지가 있어요. 네. 그거는 우리 손님들 사용하시라고 놔둔 거니까 네. 사용하시면 되고 네. 그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해산, 멍게, 오이식, 멍게 내장, 이거 해물라면 서셰프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라면밖에 못해. 라면 해물라면. 나하고는 연애를 하는 게 낫고, 어? 아니 연애보다는 어렵고 힘들 때는 내가 필요하고 집에서 공사 한 바퀴 살 때는 동현이 그렇지. 저기가 당근마을. 이 방향이 대마도 방향인데 잘 안 보이고 여기가 홍도가 뭐든 가도 입니다. 고생했습니다. 애썼어. 자연이냐?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동영상 찍고 있습니다. 저 부분은 왜 안 와? 빨리 오셔. 이렇게 가다가 가파른 게 또 있어.
그러니까 걸어 올라와야 돼. 근데 여기 와서 아 메밀을 많이 심어서 매물떠요? 옛날에 그랬나 보다. 옛날 얘기지. 선수들 애국자 태어동포. 이게 쭈꾸미 불고기? 장모님 쭈불 이제 먹어요. 응. 여기 또 어디 있죠? 응. 바깥에? 바깥에 있는 거. 응. 일단 한잔 하고. 자, 일단 한잔. 어이. 한잔. 어이. 왜샷? 일본에 일본이라고 때는 일본 전문가야. 일본에 새우. 쭈꾸미. 일본 말도 잘하게. 예, 그래도 여기서 신고 들어갈까봐. 뭐 그럼 그래야지. 우주비 내리던 비 그야말로 옛날시 가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안전하다 짙은 색소폰 아닌가 보다. 아, 나 이거. 누르기까지 들어갔어. 저 집은 누르고 자신감 없이 저렇게 못해. 치즈까지 나, 나 있잖아. 그 저기 불주절 시키는 거 보고. 라고 또 차라지 뭐 어우 저거 봐 한 손으로 막 달리지 마. 감사합니다. 카메라 들어갑니다. 아 도영사입니다. 더 빨리 와. 일로. 어 시원하다. 양자 분리학자인데 우리가 잘 모아야지. 대한민국이 지금 몇 명 안 남았어. 애들이 양자 분리학에 너한테 많이 빠져서 시원한 야. 이 저 한국 남양 끝에 와서 이렇게 양자 물리학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야, 갑자기 너한테 존경심을 갖네. 갑자기 아니야 원래 그랬어. 아 영광의 얼굴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매물도 선패킹은 그 남해안의 그 보물섬 매물도의 풍광을 해외 동포에게 소개를 하고 또 바쁜 일정에 친구들과 함께 여유스러운 시간을 갖게 되어서 참 좋은 여행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 색깔이 너무 좋다. 아, 하늘 색깔이 너무 좋아. 사랑 고백하시는 것 같다. 소매물도. 이게 소매물도? 매물도 안녕. 아유, 어서 오십시오. 어이, 힘들잖아? 아유, 괜찮아. 자,